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펭귄들 알을 낳는 조류일까요? 아니면 새끼를 낳는 포유류일까요? 조류 알라요. 오, 네. 과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먼저 알을 낳는 조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 네. 아니면 새끼를 낳는 포유류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어, 네. 우리 부모님과 애기가 의견이 갈린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이 맞을지. 우리 훔볼트 펭귄들은 알을 낳는 조류에 속하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조류하면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냥 모든 새들이 조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조류에 속하는 동물들을 봤을 때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외의 경우로는 뭐 금장이나 닭 이런 애들처럼 남자 여자가 확연하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새들은 성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훔볼트 펭귄 역시 오로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연구기관에 보내가지고 DNA나 유전자로밖에 성별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별 맞추기 어려운 펭귄들인데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펭귄이 차고 있는 팔찌 색깔만 확인하시면 쉽게 성별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흰색이랑 빨간색, 노란색 팔찌를 차고 있는 친구들은 여자 펭귄이고요. 그리고 검은색,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 팔찌를 차고 있는 친구들은 남자 펭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끝나고 이 친구들 가까이에서 관람하실 때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관람하실 때 조금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마침 지나가는 친구 빨간색 팔찌를 차고 있죠. 그럼 저 친구는 여자친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펭귄들의 먹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아쿠아리스트가 저와 함께 거의 같은 시간에 나와서 펭귄들에게 밥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펭귄들이 무엇을 먹고 있나요? 생선! 네, 맞습니다. 생선, 물고기를 먹이로 먹는데요. 저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는 월빙어와 양미리라고 하는 생선을 먹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럼 밥을 먹는 우리 펭귄들 한번 관찰해 볼게요. 네, 보시면은 밥을 먹으려고 아쿠아리스트 앞에 저렇게 붙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반면에 그냥 이렇게 멀리서 수영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그냥 둥지 앞에 서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펭귄들마다 각각 성격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총 33마리가 살고 있는데 다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하거나 식탐이 높은 친구들만 음식을 먹이를 많이 먹게 되고 약한 친구는 아예 못 먹게 되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줬다! 네,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몇 마리 안 내려왔어요. 너무 많이 줬다! 너무 많이 줬어요! 생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중에 다 치워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괜찮고 즐겁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펭귄 친구들이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육지랑은 다르게 물속에서는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빠르게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펭귄들은 새에 속하는 친구들이지만 하늘을 날 수... 네, 맞아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수영을 잘하는데요. 물속에서는 최대 시속 50km 이상으로 속력을 낼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처럼 잠수를 하게 되면 펭귄들의 주변에서 공기방울이 보글보글보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기가 올라올까요? 탑출하니까요? 아니지. 왜 이렇게 공기가 올라올까요? 제가 아까 만나본 분은 방구를 낀다라고 방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로 비밀은 우리 펭귄들의 깃털에 있습니다. 우리 펭귄들의 깃털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겉에 있는 깃털은 물에서 젖지 않는 방수 깃털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안에는 아주 뽀송뽀송한 솜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육지에 있을 때 방수 깃털이랑 솜털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게 되면서 공기를 머금고 있는데요. 물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에 빠져나오게 되면서 공기방울이 보글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 극지방 바다에서 오래 생활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구조의 깃털로 체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훔볼트 펭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때 조금 더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팁을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여기 수종 보시면은 육지에 펭귄들의 집이 여러 채 많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네, 막 몇 마리 친구들 들어가 있죠. 근데 막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는 그냥 아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참 신기하게도 본인의 집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때 두 마리의 친구가 이렇게 같이 집 앞에 있다면은 저 누구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기 인물로 앞에 여기 서 있는 두 친구. 네, 이 두 친구 부부예요. 한때 이 수조의 서열 1위였는데 지금 나이도 많이 먹어서 저 쓸쓸한 뒷모습 보이죠? 네, 지금 춤 춰졌어요 지금. 저렇게 네, 지금은 많이 나이를 먹은 친구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커플을 맞춰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되면은 우리 펭귄들이 또 알을 낳게 되겠죠. 알을 낳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두 개 정도의 알을 낳고요. 그리고 40일 정도 알을 품는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 펭귄 친구들 엄마 아빠가 항상 공평하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알을 품는 아주 신기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시간 달려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조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마리 펭귄들이 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외모가 조금 다른 펭귄이 5마리가 숨어 살고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답인 친구들이 여기 제 앞에 있죠? 차이점 아시겠나요? 네, 줄무늬가 없고 힙니다. 그리고 여기 육지에 절벽에 있는 친구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그냥 하얀 친구, 옆에 친구랑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저 친구들 같은 훔볼트 펭귄일까요? 다른 점의 펭귄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먼저 같은 점의 펭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